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오늘 5월 주말 밤에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. 오늘은 전자찌를 가지고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. 중력 센서찌를 가지고 오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찌는 전자찌인데요. 스마트 IC가 내장되어 있어서 찌가 움직이면은 붕어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찌탑이 변색되는 그런 찌이고요. 찌탑에는 LED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찌입니다. 뭐 찌탑이 여러 가지 색으로 도색되어 있어서 주야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찌입니다. 이 찌를 구매하게 된 동기는 전자찌의 몸통에 높은 동심도로 찌탑을 몸통에 연결하게 되면은 센터가 아주 잘 맞는 그런 찌이기 때문에 구매를 좀 해봤고요. 오늘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채비는 거꾸로 자작 10대10 채비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오늘 이 찌는 부력은 3.4g 정도 나가는 그런 찌이고요. 길이는 전장 51cm 정도 되는 그런 찌입니다. 오늘 어분 콩알로에서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.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붕어가 입질을 하게 되면은 찌탑이 변색되는 그런 찌이고요. 아주 뭐 예민하게 그렇게 찌탑이 변색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뭐 해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뭐 붕어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완전히 어두워져야지 붕어들의 움직임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용하는 전자찌의 찌탑의 점등은 4점등인데요. 상단에 3개는 붙어 있고 나머지 1개는 찌탑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요. 네 번째 점등이 보이면은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비 조정을 좀 하다가 채비를 좀 끊어 먹었고요. 다시 고정 2분할 채비로 다시 채비를 한 상황입니다.
오늘 첫 수인데 아주 부드럽게 올려준 그런 놈입니다. 부드럽게 올려준 그런 놈이고요. 이번에는 좀 더 올리기를 좀 기다려 봤더니 끌고 들어간 놈입니다. 이번에는 올리다 끌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리는 놈을 챔질을 했고요. 네, 먼저 가세요. 예. 자,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빨리 챔질을 했습니다. 빠졌네요. 오늘 스마트 센서치를 가지고 밤낚시를 좀 해봤고요. 뭐 중후한 그런지 올림을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좀 빨리 올라오는 그런 지로 대부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